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신당 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원숭이들이 보면 재수가 많죠? 네. 그리고 깨가 많아요. 네. 깨가 많고 너무 깨가 많다 보니까 자기 깨, 자기가 넘어가는 형국이 되죠? 네. 굉장히 좀 똑똑해. 네. 원숭이띠들은 보면 그렇게 깨가 많고 재수가 많은 반면에 네. 내 마음의 고독이 좀 있어요. 마음의 고독이요? 마음의 고독.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독.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잔나비띠들은 네. 이 형제의 덕이나 뭐 부모의 덕, 쉽게 가면 육친의 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28세 임신생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상반기에 운이 별로 없었죠. 좀 네. 힘들었어. 근데 하반기는 조금 나아져요. 네. 나아지고 뭐 애정운에서 보면은 조금 침체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주 좋지는 않은데 뭐 그냥 무난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뭐 크게 좋다라는 말은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수가 있으니까 뭐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채워지긴 채워져. 네. 근데 눈높이를 낮춰라. 네.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이상은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네. 눈높이를 낮춰서 가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재물운이 좀 있어요. 네. 뭔가를 좀 시도를 해본다든지 좀 그동안 뿌린 씨앗이 있으면 조금 거두는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 되면 이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11월 달에요? 이제 잉태할 수도 보인다. 자식.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좀 힘들었다든지 아이를 간절하게 갖기를 원했던 그런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그리고 40세 경신생.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영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뭐 아주 좋다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노력한 만큼은 거둬들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40살. 좀 안정적이대.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재물운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좀 재물운이 좀 있어요. 노력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주의해야 될 거요? 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네. 남의 일에 끼어들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덤팅했을 일이 생긴다니까. 네. 괜히 남의 일에 좋은 일에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때 아닌 화를 입게 되니까 네. 절대 남의 일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네. 아시겠죠? 네.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하고 이렇게 막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래 이 정도로 끝내세요. 네. 절대 끼어들지 마. 네. 때 아니게 인간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덤탱에 쓸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요. 네. 그리고 52세 무신생.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한숨이 나와. 네. 왜요? 제가 아까 원숭이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독하다. 네. 52세 분들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 아, 52세요? 52세 분들이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독하고 육친의 덕이 없어. 네. 부모 형제의 덕이 없으니까 네. 사는 게 좀 고달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혼하신 분도 좀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건강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네. 구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뭐 투자, 아까 동그란 거 이런 거. 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이제 사고수가 살짝 비치니까 조심을 네. 좀 하셔요. 운전하실 때. 네. 그리고 물가 조심하시고 또 친구들 간에 이제 뭐 산 탄다 이럴 때. 네. 낙명수도 좀 보이니까 좀 조심하셔요. 네. 그리고 64세 병신생. 문서운도 좀 있고. 네. 이동운도 좀 보입니다.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북쪽, 동쪽, 동북쪽, 그리고 남쪽, 서남서북쪽. 네. 그쪽이 괜찮네요. 근데 자손으로 인한 근심이 보입니다.
자손으로. 자손으로 인한 근심. 네. 뭐 자손이면 이제 금전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또 뭐 부부 이별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그런 이제 자잘한 일에서부터 크게까지 그런 게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신으로 인한 근심은 아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네, 원숭이 티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병신생까지만 네. 해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